오늘은 제가 너무나 중요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썩 좋아하지 않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제가 이럴 때마다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지만은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짚고 지나가야 할 말씀이고 또 이해해야 할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완전이란 단어는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되라, 완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은 아주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은 완전이라는 말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고 또 완전하게 되어야 한다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되어야 할 텐데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길 원하십니까? 불완전한 상태에서 그냥 머물러 있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온전한 상태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완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항상 죄를 가지고 있기를 원하십니까? 자, 조금 힌트를 드리는 것이죠. 성경 우리에게 완전해야 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건은 이 완전의 문제를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연결시켜질 때 그때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싫어하고 또 놀라고 영어로 repulse 금방 아주 싫어서 그냥 완전히 반항에 내쳐버리는 내 동댕이 쳐버리는 그러한 이제 반응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좀 알고 지나가십시다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완전치 못한 불완전한 것이나 불완전한 사람은 하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한, 한치도 우리가 타협하거나 그 표준을 내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무엇이며 또 어떠한 상태와 어떠한 경험을 말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오늘 좀 짚고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여기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든지 하늘에 들어가는 자들은 완전해야 합니다. 죄된 것은 불완전한 것은 하늘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완전의 의미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존재가 불완전한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다. 닙 찌그러진 것은 하늘에 없어요. 또 찌그러진 품성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잘못된 품성은 하늘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완전이라고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면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을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도 비를 주시고 악인들에게도 비를 주시고 복수하지 아니하시고 골고루 공평하게 그렇게 대하하시는 주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 마,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성품 아닙니까? 주님의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온전하시고 완전하. 하신 침처럼 우리 인간의 영역에서 인간으로서 온전하고 평, 공평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이 퍼펙트입니다. 완전하게 살일 것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완전하게 이루어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렇죠? 이거는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살아갈 우리 생애의 중요한 우리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요? 해 주님 안에서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안에서 거룩함을 완전하게 이루라. 이것이 우리 생애의 부르심이에요. 여기는 절대 타협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존절히 주의 말씀에 대해서 경점 경외하는 심령으로 살라 그 말입니다. 주님을 순종하는 것은 어떻게요? 해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8절의 말씀하기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죄에선 그냥 있고 어떤 죄에선 우리를 건지시고 어떤 죄는 회개하고 버리지 않아도 되고 어떤 죄는 회개해야 되고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모든 죄와 모든 악한 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랬습니다 여긴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 그의 천국에 돌아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부르심은 너무 분명해요 베드로 후서 1장 10절과 1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오, 우리의 구원은 매일의 구원이에요 한번 구원 받은 사람이 또 다음 달도 여전히 오늘 내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이 다음 달까지 익스텐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매일매일 우리가 그것을 굳게 해야 돼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 같이 하면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여기에 부끄러운 구원과 영광스러운 구원이 없습니다. 겨우 들어가는. 오, 내가 이 땅에서 그저 죄를 짓고 살아도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은 받는데 하늘에 가면 상은 없다. 겨우 받는 부끄러운 구원 그런 얘기가 없어요. 누구나 하늘에 들어가는 자들은 넉넉히 구원을 받아요. 주님의 은혜와 능력 때문에. 여기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너희의 부르심과 태가심을 굳게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은 완전한 자라야 하늘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무엇이냐? 우리 원하시는 것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했어요. 거기에 타협이 없어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타협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성경은 완전한 자라야 하늘에 들어간다고 말하는데 이 완전이 어떤 것이며 어떤 상태냐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오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완전을 말하면 아주 싫어하고 내팽개치려고 하고 극단이라 그러고 율법주의라 그러고 그렇죠? 이방인보다 더 완전을 말하는 사람은 이방인보다 더 미워해요. 이방인은 사랑하고 구제해, 구제해 주는데 죄를 온전히 승리해야 된다 완전해야 된다 이 말하면 사람들이 아주 미워해 세리처럼 미워해요. 참그 이상해요.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요 완전주의를 말하는 완전이 아닙니다. 완전과 완전주의는 차이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완전주의를 믿기 때문에 완전이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모든 것이 완전해야죠.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면 우리가 완전하게 되야죠 우리의 신앙태도와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소원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달했어요.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지만은 하나님으로서는 할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부자 법관이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갈때 사람들이 자 누가 그럼 구원받을 것인가? 야 힘들다. 부자가 하늘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그큰 약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러니까 누가 과연 그럼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수인이라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 생애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해서 사는 생활이지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힘대로 사는 생활이 아니옵시다. 우리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빌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생활이지 안 되는 것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 생활이지 우리의 노력과 우리 도덕적인 우리의 힘 가지고 할수 있으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 생활입니까? 이방인도다할수 있는 것이지 도덕적인 기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생활의 기준을 주는 것이지. 이번에 뉴욕에서 말이죠 한 사람이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긴 역사가 있는데 성경의 번역도 수차례 되었고 복사본도 많이 있는데 옛날 오리지널 그 성경과 지금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이 같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성경 가운데 어떤 것은 그저, 기, 그저 뭐 기본적으로 대충 그저 이해하는 것이지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어떻게 주님의 말씀으로 다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참 재미있는 질문이죠 많이 배운 사람이 그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답변했어요 간단하게 제가 이것을 얘기하려면 우리 선생님과 제가 앉아서 한몇 시간 동안 성경을 연구해야 할 텐데 무슨 성경 이 성경은 과연 믿을 만한 책인가 그걸 연구해야 할 텐데 제가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예언이 있습니다 성경에 바벨론은 무너진 다음에 다시는 거기에 사람들이 거하지 않을 것이라 왜 그런 말씀을 주셨는가 우리가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락 남쪽의 옛날 바벨론 도성했던 곳에 가면 아무도 살지 않아요 그 예언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애굽은 그때 풍요로운 애굽이 애굽이 반역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애굽은 앞으로 황무한 땅이 될것이라 지금도 거의 다그 땅이 사막이고 황무해요. 옥토가 아니에요. 그 정령 예언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 히타이 족, 히해 족속, 히타이 족속 같은 것은 세계 문화사, 세계 역사에 안 나오는 나라예요. 그 성경은 말하기를 히타이 족속이 큰 아주 강력한 히타이 족속이 있었다고 구약성경에 나와요. 세상 역사에는 그 말을 안 해요. 이 성경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 나중에 고학자들이 옛날에 고대 히타이 족속의 문명이 있었다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 발견되었어요. 누가 옳습니까? 사람의 생각과 역사보다 성경이 옳았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고 설명했어요. 또 요르단의 수도 페트라페트라는또 황무에서 사람들이 다시 거기 거하기를 것이다. 그대로 지금 되었지 않습니까? 두로, 두로는 옛날에 큰 도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로가 멸망한 다음에 맑은 깨끗한 반석이 된 다음에 거기는 사람들이 살지 않냐고 거기 어부들이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다 지금 그래요 가보면 사람들이 지금도 그물을 거기 말려요 성경은 믿을 만한 책이라고 제가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수많은 예언들이 있다고 그 예언들은 이 세상의 역사를 설명하고 개인들을 설명하고 이 역사에 기가 막힌 예언들이 지금도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 성취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성경이고 똑같은 말씀이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사람들이 이, 이 성경 말씀의 예언들이 너무나 너무나 정확하니까 아 이럴 수가 없다. 이그 사건들과 예언이 다 성취된 다음에서야 그때 누가 썼겠지.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 하나님께서 저기 사해 지방에서 사해 사해 지방 한 동굴에서 성경 사본을 발견하셨는데 그 사본을 보니까 로마나라가 항상 융성하고 생생기려고 생, 하는 그 시점에 있었던 옛날에 존재했던 성경을 발견했셨는데 그것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정말 옛날 그때 쓰여진 성경인데 보니까 얼마나 지금 성경과 말씀이 똑같은지 거긴 이사야서가 있고 시편이 있고 다니엘서가 있고 예레미야서가 있고 그 말씀이 지금 성경과 비교해 보니까 얼마나 어떤 때 토시 토시가 똑같아 너무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때 무신론자들과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쭉 해줬습니다. 그분이가 많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면 믿을만한 증거가 충분히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제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 이러한 우리가 믿을만하고 우리 생애를 걸고 목숨을 걸고 진리를 진 우리의 진리의 삶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택에 사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그 내용도 믿어야죠. 성경은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고 또 완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불안들한 것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해요. 죄인이 죄를 가지고 하늘에 들어간 자가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는 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이 진린 가장 큰 증거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은 읽고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그그 사람들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능력이야말로 성경이 주의 말씀인 가장 큰 증거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불멸의 몸을 주세요. 썩지 않는 몸을 주세요. 근데 불안전한 성품을 가진 자에게 어떻게 불멸의 몸을 주시냐 말이에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불완전한 품성을 가진 자들에게는 자들에게 완전한 불멸의 몸을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한 일입니까? 극단적인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유다서 24절 2 5절의 말씀하기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도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최근에 한 방송국에서 인터뷰했습니다. 를한 인터뷰 를한 45분 동안 하는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하는데 예를 들어서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또이 사장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또 구원은 예수를 믿는 데만 했습니까? 아니면 불교 다른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그걸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렇게 빙빙 돌리지 아니하고 영어로 비딩 오라운드 부시하지 않고 그대로 제가 있는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여러 사람들을 인터뷰해 보고 또 목사님들을 많이 인터뷰해 인터뷰, 봤는데 목사님처럼 그렇게 스트레이트가 말하는 사람 내가 처음 봤습니다. 그래요. 당연하죠.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해야 되니까. 여기에. 주님께서 능히 우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예수님께 영광과 존귀가 있을 지어다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영광과 흠이 없이 서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구세주예요 그분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보십시오 완전이란 무엇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완전이란 무엇인가 제가 한번 이렇게 써보았어요 성경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완전이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계명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다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잘못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계명을 지키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죠?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말씀했는데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에 사람의 우리의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성, 성 성경의 중 가장 중요한 골자예요. 그러면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다.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하면 하나님이 거짓말장이고 하나님께서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짓는 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요. 하나님 잘못이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이상한 것이 어버려고 그렇게.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믿고 산단 말입니다. 이거 얼마만참 이상한 일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럴 수 없다면 이 성령에 큰 모순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병 주고 약 주시는 이상한 분이 됩니다 여러분 부자 법, 법관이 물었잖습니까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선한 선생님이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의 간단한 답변 아닙니까? 계명을 지키라 요한일서 5장 2절부터 4절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2절부터 4절. 너희가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이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나가는 품성이 내 마음 가운데 생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은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완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다 더 이상 성장할 곳이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그런 완전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여러분 완전하게 창조받은 아담도 범죄했습니까? 범죄했습니다. 천사도 범죄했나요? 범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범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 오해를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완전함이란 완전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닌데 완전주의란 무엇인가 그러면 완전과 완전주의의 차이가 무엇인가 완전주의란 점차적으로 점점점점 발전하여서 모든 면의 완전함에 이르러야 구원을 얻게 된다고 믿는 율법주의를 지칭해서 하는 단어입니다. 그게 완전주의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율법주의요, 파리세인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보호하기 위해서, 율법 위에 또 다른 부수적인 법을 이것저것 자꾸 이렇게 붙여놓는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 성전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신발을 벗으라? 아니면 옷을 갖다가 어떤 옷을 입으라? 어떤 태도 를 취하라, 그렇죠?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 금 금식을 많이 해, 해야 된다. 또 금식일을 정해놓고 이 금식일을 범하는 것은 죄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율법주의고 그것이 파리세인주의예요. 이게 그런 일들은 성령의 감동과 예수의 님 능력으로만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믿는 신학의 완전주의는 우리는 완전주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완전한 생활 살수 있다고 믿고 모든 죄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완전을 완전 주의식으로 절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건망증, 생각이 모자란 행동들을 죄라고 한다면 이 보통 문제 아니죠. 그러면 노인들은 아무도 완전히 될수 없어요. 그렇죠? 아무도 노인들은 완전히 될수 없어요. 또 클럼지하다. 우리 한국에서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영어로는 우리 클럼지하다 그러죠. 클럼지한게 뭐예요. 자꾸 물건 떨어뜨리는 사람들 그렇죠? 자꾸 무엇을 이제 실수하는 사람들 그아 이럴수 클 s 지 그러죠? 이클 s 지한 사람들 그것이 불완전이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아무도 완전될 사람이 없어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불완전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불완전한 몸은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잘 몰라서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은 실수요 부주의요. 충분히 알아보고 말했으면 될 텐데 내가 어떻게 해요?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말을 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뭐 완전 불완전 따져버린다면 물론 우리가 그것도 고쳐야 되겠지만 습관적인 것을.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다 따진다면 우리 불완전한 몸을 가진 사람들은 완전해게될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완전을 보실 때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성경 말씀을 보면서 자꾸 오해하냐 말이에요. 하는 것서 우리 중심을 보시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으며 왜 그런 행동했는가. 예, 지금 자기가 참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말이죠. 따끈따끈하게 말이죠. 국을 끓여 아주 가요. 딱 조심해 들고 갔다가 그만 클럽지에서 실수해서 그 앞에 쏟아 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한테 국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그그 그 옷에 다 엎질러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막 화를 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해? 그 여자가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인간적인 면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이런 구굴 가져오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럴 텐데 우리 사람은 그렇게 못 해요. 그러니까 가서 클넘지한 사람도 너 그러니 불안전하다 하고 또그 사람이 화난 사람한테 또그 짜증을 냈다고 해서 너불안전하다 그렇게 하는 것은 어게면서 조금 모순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인격이 성장해서 그럴 때도 아유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져주셔서 이렇게 할 수는 인격이 성장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어린 아이는 어떻게요? 해 뜨거면 와 물어버려요. 싫다고 막발버등치고 그래서 우리의 성장에 대한 그 스페이스를 우리가 주어야 되겠고,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떻게요? 동기와 마음을 보시고 평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방을 잘 어지럽혀요. 참. 어떤 사람은요 제가 이거다니면요 제가 다니면서 집회 같이 하면서 제가 어떤 집회 강사들을 같이 제가 지내보는데 어떤 강사들은요 별 사람들 다 있어요. 어떤 강사들은 말이죠. 어쩜 그렇게 방을 어지럽히는지 일어나면은 우리 한국 사람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자기 덮고 다니 이불을 깨끗이 개서 다 이거 깨끗하게 주름도 없이 탁해놓는게 그게 우리 습관 대부분 한국 사람 습관이에요. 또 방을 닦고 쓸고. 책이 있으면 잘이게 포개놓고 나가고 자기가 쓰던 방을 나갈 때는 정돈해놓고 나가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예의고 습관이에요 근데요 이거 죄송하지만 미국 사람들 가운데서 참 엉망인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이게 자다가 일어나면 이불을 발로 차는다 거, 이거 그차 그, 그 너무 이상하죠 무슨 동굴 있는 거 이렇게 뭐 무덤 있는 거 이렇게 해놓고 그냥 나가요 그러면 제가 해줘야 돼왜 사람들이 들어오면 저까지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면, 이게 제가 또다 깔아줘야 돼. 입을 다 펴주고, 또 불평도 못하고, 예? 또 책을 입다 그냥 팽개치고, 양말을 갖다가 들어오면서 양말 벗어가지고 여기에 한자저쳐 그러고 다니는데, 그 사람은요, 말씀도 잘하고, 참 신앙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부인할 길이 없어요. 정말 신앙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습관이 안되 있어요. 주님께서 너 양말 잘 차곡차곡 계속 놓기 전까지, 넌 완전치 않은 거야. 그렇게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그런 인격의 성장도 반드시 그런 성장의 면이 있어요. 성장 우리 해야 될 것이에요. 그렇게 클럼지한 분들은 여러분 앞으로 깨끗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 이것을 런 우리가 이해하고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한 어떤 사람 말이죠. 코를 골아서 제가 잘 수가 없어요. 얼마나 코를 고는지, 코를 고는 코를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의 이이이 코에 문제가 있어요. 잠의 습관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부족하다. 그런 코고른 사람 은한대 오지 못한다. 그런 말씀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 이해해야 돼요. 사람들이 이런 것을 자꾸 혼돈하기 때문에 완전한 완전이란 단어에 대해 자꾸 아주 기분 나쁜 그런 어, 태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매 단계마다 완전히 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이 완전은 성숙함에 이른 상태인 온전하게 성숙하게 된 완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된 다음에도 우리 의 인격과 품성이 점점점점 점점 매일 계속해서 주님의 품성처럼 자라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숙함에 있어서. 자 그러면 하늘에 하늘에 우리가 올라가서도 점점 자랄 것입니까?

그러 이두 가지 개념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구원받을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받은 진리와 빛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고 충성된 마음에서 모든 죄를 승리하고 그렇죠? 주의의 계명을 지켜 나가는 그 일에 온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면에 있어서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주 앞에 마음을 굴복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서 우리가 모든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그건 주님의 잘못이지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면 구원은 우리의 온전 함과 분명히 그 조건이 구원에 들어 있는 것이요. 그 조건이 안 들어 있으면 이 성경은 모순된 책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로서 완전하고 청년들은 청년으로서 완전합니다 이 청년들에게 말이죠 노인의 경험적인 지혜까지 가진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될 것이요 어떤 청년들 말이죠 아주 믿음이 좋은데 어떤 실수를 해요 왜요? 지혜가 없어서 경험이 없으니까 그것이, 그것을 이그것 가지고 너 완전, 완전하지 못해 그렇게 하면 안될 것이요 그 청년은 아직 지혜가 부족한 그 상태에서 그대로 온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그, 그들의 중심과 동기를 보시고 평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숙한 완전은 인격의 성장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물어보십시다. 아담이 창조받았을 때 온전했습니까? 예스. Yes. Yes. 그것은 성숙함에 이르는 이른 완전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담도 완전하게 창조받았지만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었습니다. 계속 더 배우고 그의 인격과 성품이 점점점점 성장하도록 창조받았는데 그만 그그그 그, 그 중간에 범죄하고 실패해버린 것입니다. 아담도 그런 입장에서는 성숙한 완전함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두 가지를 분명히 분리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우리 생애 가운데 어떤 죄도 어떤 개명을 범하는 타협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즉시로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주 앞에 굴복하고서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온전한 자만 불안전한 것은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고 온전한 자만 하늘에 간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고 그 거룩함에 이르는 그 생애를 우리의 목표로 성경은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담은 창조받을 때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배우며 계속 성장해 나가야 했고 그런 의미에서 천사들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 완전 문제에 있어서 온전히 전부 다다 설명을 할수 있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런 설명들이 여러분을 많이 이제 이해를 이해를 도와드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완전이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뜻을 따라 나가는 품성을 말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악한 본성일지라도 완전한 품성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품성이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의 본성이 악할지라도 우리 품성은 좋은 생각과 좋은 의도와 또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살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씻는 보혈의 피의 능력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유혹을 승리함으로 얻는 것이 품성이에요. 타고난 본성이 아니라 거듭나고 은혜로 유지되어가는 배양된 품성을 우리가 온전하게 가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완전은 잘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의 완전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된 완전이에요. 내 힘으로 이루는 완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은혜 항상 의존되어서 유지하는 완전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완전히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죄를 승리하라. 모든 죄를 버리라. 내 계명을 지키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평가해 주시는 기준인 것을 성경은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콩을 심는데 콩이 나고 콩을 심는데 팥이 안 나요 팥을 심었는데 콩이 안 나요 그렇죠 왜요 dna 때문에 콩은 콩만 나도록 dna가 설정돼 있어요 컴퓨터를 해보면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딱 해놓으면 그 프로그램을 해놓으면 그것만 되지 다른 것이 컴퓨터가 자기가 알아서 다른 걸 만들지 않아요 절대로 안 돼요 프로 프로그램 해놓은 것만 만들어요 똑같아요 우리도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날 때 너희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나. dna가 바뀌는 거 dna가 어떤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성질 우리의 동기 우리 소원의 그것이 바뀌어야 돼요 안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옛날 내가 술을 좋아하던 그 강력한 그것이 그대로 있다면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걸 이길 수 있거나 승리하고 아니면 맛이 없어져야 돼요 입맛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죠 어떤 때 옛날 습관이 충동적으로 올라올 수는 있으나 그러나 옛날과 달라져야 돼요. 새로운 비점으로 DNA가 바뀌어야 돼. 어떤 의미에서 설명 하자면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16세기에 루터나 칼빈, 존 낙스 등등은 등등 종교 개혁자들이 중세기에 교황권에서 암흑 시대에서 개혁하여 나오면서 여전히 오류의 가르침들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오지 못했어요. 중세기 오리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종교 계획이 계속되어 나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종교 계획을 하다가 멈춰버렸어요. 멈춘 상태에서 각 교회, 교파들에서 자기 교파들의 담을 교파들의 담을 쌓고 편견이 생겨버린 것이에요. 이래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종교 계획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아직 완전하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즈음에 18세기에 가서 요한 웨슬레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홀리네스 무브먼트, 다시 말해서 거룩함의 운동을 일으키면서 예정설이 아닌 인간의 자유의 의지와 선택의 면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나가서 죄에 대한 승리와 성화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그런 계획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감리교회를 창설했습니다. 여러분 감리교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감리교의 영어의 뜻은 Methodist, 방법론자들이라고 놀리는 말이에요. 그 경멸적으로 놀리는 말이 교회 교파 이름이 되었죠. 그는 예수 안에서 피로, 예수를 믿고 이미 구원 받았는데 무슨 또 구원의 조건과 방법을 만들어 놓느냐? 그래서 방법론자들이라고 놀렸어요. 그러나 그는 성경주의적으로 그것을 개혁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반격적인 가르침이었어요. 그리, 그는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하게 될수 있으며 완전하게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거룩하지 못한 것은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장로교회 전신인 영국교회에서 그를 찬해버렸어요. 출교시켜버렸어요. 그는 장로교에서 출교당한 사람이에요. 요한부슬레는 출교당한 다음에 할수 없이 당광통에 토네가서 쉬는 시간에 얼비삭 하면서 식사하고 있는 그 당광통에 가서. 그당광촌의 광부들 앞에서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일으켰어요. 요한 웨슬레가.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씀들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요한 웨슬레가 말을 이 한번 들어보세요. 참 재밌어요. 요한 웨슬레가 그당시에이 요한 웨슬레의 완전함에 대한 얘기, 성화에 대, 대한 얘기, 이 죄를 승리할수 있다는 이 가르침을 설교하니까 가장 겉세게 반대한 사람이 진센 돌프 백작이에요. 이 진센 노프 백작이 여기다 심히 반대했는데 웨슬레가 그에게 쓴 답장 답장이 그이 편지가 이렇습니다. 한번, 한번 들어보세요. 이이이 편지가요. The Works of Wesley, 웨슬레의 작품이란 책 6권 1페이지 6권 1페이지 첫 페이지에 이렇게 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웨슬레 말입니다. 제가 그 편지를 읽습니다. 성경 말씀들 가운데서 이보다 더 미움을 받는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완전이라는 말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든지 완전에 대하여 설교하며 이 설교하여 무리가 설교하여 우리가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경험이라고 가르치면 그것은 그들의 귀에 마치 멸망의 가증한 것처럼 들리며 또한 이방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지게 됩니다. 진센돌프 백작 백작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죠. 이것은 큰 오류요. 내 마음으로 나는 이것을 증오합니다. 나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하여 세상의 모든 불과 칼들을 가지고 대항하여 나와, 나, 나와서 싸울 것입니다.라고요. 아니 왜 그렇게 분을 내십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죄로부터 구원에 대하여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묻습니다. 왜 그렇게 죄를 좋아하십니까? 죄가 당신을 위하여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에서 죄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해 주었으며 또한 무슨 무슨 좋은 일을 해줄 것이란 말입니까? 당신은 왜 죄로부터 해방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난폭하게 구십니까? 이렇게 편지 썼어요. 얼마나 그럴 듯한 편집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요.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센 돌프 같아요. 반대예요. 여러분 제가 말이죠. 특별히 이제. 이제 화면을 통해서 제 말씀을 듣는 분들. 요즘에 특별히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는 분들이 참 점점 매일 많은 참 많은 분들이 들어와요. 매일매일 증가해요.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제가 그분들에게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느 교파에 속해 사시든지 여러분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대로 믿지 않는 편견이 있어요. 여러분의 손조들이나 아니면 어떤 종교 개혁자나 아니면 어떤 서, 어떤 목사나 어떤 신학자가 말했으면 그것이 성경과 그 위에 두는 것입니다. 그 편견입니다.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이완전한는 말은 여러분들께 싫어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얘기예요. 성경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한번 깊이 곰곰이 생각을 좀해 보셔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복음과 그들의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평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진정한 구원의 평화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진행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은 죄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 7장또 로마서 2장 모르고 한 것을 주님께서 죄라고 간주하지 않습니다. 모르고 한 것도 잘못은 잘못이나 그것을 주님께서 정죄해서 구원과 연결시키진 않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볼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만약 모르고 행한 것을 죄로 간주치 않으신다+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 자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러면 진리를 많이 모르면 모를수록 구원받기가 더 쉽겠구나. 그러니 차라리 내가 그 진리를 몰랐더라면 더 나았을 텐데 아이 목사님 그건 저한테 말씀하시지 마시지 왜 얘기해서 괜히 내가 빛을 바꿔서 부담 느끼게 하십니까? 몰랐으면 내가 더 수요했을 텐데 그게 오해인 것입니다. 진리는 빛이고 빛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주님을 더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갈 수 있고 빛을 똑바로 알아야 어두운 세상에서 똑바로 구원받기가 더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리를 더 간절히 사모하고 빛을 더 사모하고 애를 쓰고 더알게 원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배고파서 우는 것처럼 진리를 찾고 더 알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거듭난 그리스도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구원 얻기가 오히려 쉬운 것입니다. 모르면 모를수록 구원 얻기가 더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조금이라도 덜 몰라서 그 모든 것을 다 희생하거나 순종할 필요가 없으면 좋았을 것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어차피 이기적인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빛을 받건 안 받건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하늘에 가지 못할 것입니다. 어차피. 그렇죠? 여러분 구원 얻은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에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자들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수 있을까를 찾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뭔가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히브리 11장에 말씀하기를 믿음장에 말씀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빛을 받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말씀하기를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오 믿는 자들 교회는 어떤 사람들 사람들이요? 거룩하게 된 무리라 그어요 대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씻어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아니라 적당히 믿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런 것은 성령이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침대도 하나라고 성령이 말씀했어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을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고 복음도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고 아 진실되게 그저 진지하게 믿으면 되죠. 아닙니다. 진지하게 믿는 자는 성경과 진리대로 믿는 것이 진지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성경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왜이 세상은 너무나 어둡고 너무나 혼돈스럽기 때문에 주님께 가는 길은 한 가지 외골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좁은 길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의 말씀하기를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부르심이고. 그러므로 자 여기서 중요한 면을 또 제가 짚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하다는 상태는 하나님의 평가이지 인간의 평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린 서로서로 서로 그 사람이 완전한 지+ 안한 지를 평가해선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하게 평가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의 동기를 보시는 평가입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평가하고 우리는 외모를 보고+ 보고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 젊은 사람들 볼때 말이죠. 제가 볼때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저한테는 아예 목사님요. 그 학생 말이죠. 그 젊은 청년이 그거 안 됐어요. 아니 모습니다 내가 볼땐참 믿음이 조금 훌륭한 사람인데, 아니요 예의가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 아,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예의를 말하는 겁니까? 인사성이 없어요. 인사성. 어떤 때는 못 보고 인사할 수도 안할 수도 있고, 어떤 요새 또이 요새 우리 이 세들, 특히 한국 사람 이 세들은 말이죠. 인사성이 없죠. 우리처럼 그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해해 줘야 돼. 가르치면 돼요. 또 그런 것은 그렇죠. 그런 걸 가지고 완전치 않아. 그러면 안될 것이요. 완전은. 동기와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평가지 사람의 평가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 예를 드리겠습니다. 욥이욥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해요. 욥기에 이상한 두 가지 말이 있기 때문에 욥을 하나님께서 완전하다고 했는데 욥은 자기를 더럽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는. 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오해해. 오해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평가와 인간의 평가 평가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한 사람은 자기가 내가 완전하다 난다 이르렀다 그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주님의 빛을 더 많이 보고 주님을 더 많이 이해하며 이해할수록 우리의 부족함을 더 많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불완전한 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주님께서 온전하다고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순수성 때문에 자 보세요 욥기 1장 8절 보세요 욥기 1장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종 욥을 유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여 이거 영어로 영, 영어로 들으면서 그와 같이 퍼펙트하고 완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평가는 욥이 어떻다? 완전하다. 거기에 뭐 달지 마세요 완전했어요 그는 욕은 완전하다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데 우리 잔말이 많이 입을 다물어야죠 우리가 뭐 잔말이 많아요 우리가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욕 완전했다 그건 끝이에요 더 이상 여이면어떡고 말할 필요 없어요 이걸 가지고 오해해도 또 욕기서 2장 3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종 욕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이것도 퍼펙트해 그와 같이 완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해서도 그는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영어로 퍼펙에 그의 완전함을 굳게 지켰다. 주님께서 완전하다고 했어요. 했어요. 평가는 1 0 0에백0예요 그런데 그 요비 앞으로 계속 성장할 면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더 많이 이해할 지식 지식이 필요했어요. 진리의 지식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그 상태에서 주님께서 그를 완전하다고 인정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완전이냐. 한 보세요. 욥이 그런데 자기가 기도해서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한번 들어봅시다. 자기 자신을 평가합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 요 욥기 9장 19절부터 21절에.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호출하겠느냐? 누가 감히 주 앞에 서서 심판받겠느냐? 자기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욥은.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순전할지라도 나의 패괴함을 증거하리라. 내가 완전할지라도 나의 패괴함을 증거할 것이라. 나는 순전하다마는, 나는 완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자기가 아무리 주 앞에 온전하다고 할지라도 의도적으로 주님의 뜻을 어기잖아요.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살고 주 앞에 굴복하고 살고 있지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아다 볼때 무엇이 있어요? 악이 자기와 함께 있어요. 뭐예요? 죄 충동이 있어요. 죄 본성이 있어요. 자기 속에 뭐 갈등이 있어요. 자기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주님의 뜻에 일체 살기로 굴복하고 살지만은 항상 자기 속에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 부족함, 내가 이것을 더 해야 할 텐데 주 앞에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할 텐데 내가 일도 못 했구나 하는 자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자신을 자책할 때 자기 평가는 나는 폐귀하고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뜻은 이 말은 지금 욥이 죄를 계속 범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지금 주님의 계명을 어기거나 주의 뜻에 일치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상태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는 완전하다라고 말했다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분이지. 그래서 이것은 요, 자기 자신의 평가이지 그가 의롭지 못하다는 얘기나 그가 주 앞에 온전히 굴복하지 않았다는 얘기나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표현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자기의 자격 지심 같은 그런 표현이지 그가 주님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데 아무리 남, 남이 의롭다고 하죠,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가 의롭고 완전하다 했을 때요은 의로웠지만 그러나 자기 자식,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때 발전할 그런, 그런 계좌은 너무 많았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것이 우리 경험들 아닙니까? 바울도, 바울도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매일 느끼고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매일매일 내가 죽는다 그랬어요. 그렇게 훌륭하고 거룩한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예? 바울이 신라와 함께 빌리뽀 감옥 속에서 찬송을 부를 때 그의 마음가운데 무슨 죄가 있으며 무슨 계명을 어기는 것이 있으며 무슨 마음가운데 불의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무슨 불의가 그의 마음가운데 있었, 있었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계속적으로 자기의 부족함을 토로해요 그것이 의로운 자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난 의롭다 그런 사람은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그걸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보세요 노아에 대한 평가 노아에 대한 평가 자 하나님께서 하신 평가를 보십니다. 창세기 6장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보세요. 노아는 당세 완전한 자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때 노아는 그 당시 그 당시 완전한 자였어 그랬어요. 그런데 창세기 9장 20절, 21절 보세요.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래서 우리가 술을 마시면 절첨에 무가된다래 술을 마시면 절첨에 돼지가 되고 미련해지죠 두 번째 온수유가 돼요 해로운 해내네요 까불어요 온수유가 되고 그러면 나중에 세 번째 사자가 된다 난폭겨져요 술을 마시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술을 술마셔서 취하니까 노아 그 의롭고 완전한 노아도 옷을 벗고 해로운 해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 함이 들어와서 실수했죠 그렇죠 이게 함이 들어올 때 어떻게 아버지를 놀렸어요 그렇죠? 이, 이게 뭐냐면, 그렇게 술 취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노아홍수 이전에 홍수에 멸망받은 악인들의 습관 가운데 하나, 나에서술 취함과 방탕이야. 안,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 노아도 이때 실수를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고상하고 훌륭한 사람도 주의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성장, 성경은 위대한 사람들의 실수도 다 기록해 놓았어요. 답이 또 실수를 기록해 놓았어요. 우리가 이런 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완전하게 되었다고 해서 내일 앞으로 계속 죄를 안 짓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은 매일매일 내가 주 앞에 가지고 있는 나의 마음의 성품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게 되어야 할 것이에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비 맨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그가 회개합니다 이 회개요. 그 회개한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한 자기의 우둔함을 회개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부족함을 회개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해온 것을 회개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그 불평하죠 처음엔 불평 안 했어요 나중에 주님께서 너무 잠잠하시고 너무 친구들이 와서 자기를, 자기를 고소하니까 나중에 주님 좀 옷을 나와 좀 별로라 합시다 하고 나중에 불평을 했어요 그런데 대한 자기의 회개지 그가 어... 내가 그런 재앙을 맞을 정도로 내가 죄를 많이 졌는데 내가 그냥 모른 척 했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죄를 회개합니다. 그런 회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문제에 대해서 이 요배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입니다. 오해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 3장 12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내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죠? 나 달려간다. 그런 온전히 이루었다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선 바울을 너는 온전하다고 그게 분명히 인정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인격의 장성한 완전보다는 오히려 모든 죄를 승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면에서의 완전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마치 산을 올라가는 올라가서 정상에 이르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 때만 경험케 되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 우리의 품성을 말하는 것이고. 물론 또한 그러나 우리의 계속적으로 인격의 성숙함이 계속 자라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격의 성숙함에 이르는 완전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왜?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매일의 주님의 뜻에 일치된 우리의 품성의 완전은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되고 그것은 구원의 조건입니까? 예스. Yes. 그것이 거듭남이고 그것이 성화예요. 그 거듭남과 성화의 경험과 예수께서 마음가운데 거하시는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 가겠습니까? 그렇죠? 한번은 말이죠. 한 교회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 오늘 참 귀한 손님이 방문했습니다. 내가 소개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한그 손님을 올라오겠는데 그 손님이 올라오는데 허리가 굽은 노 목사님이셨어요. 이번은 너무나 너무나 제게 귀한 손님이기 때문에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개한 다음에 자 목사님 저 우리 교인들에게 좀 잠깐만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설교는 아니지만 부탁을 했어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서서 이렇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더듬거리면서 어, 한 번은 한 아버지와 그 아들과 그 아들의 친구 세 명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습니다. 나가는데 얼마 있다가 그만 큰 폭풍이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폭풍화 불었습니다. 파도가 높, 높아서 애를 쓰다가 아무리 아버지가 항해를 잘해도 애를 쓰다가 감당을 못해서 그만 배가 뒤집혀졌습니다. 세 명이 다 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경험이 많, 많은 선원이기 때문에 해음을 쳐가서 그 보트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명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명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과 아들의 친구 두 명이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서 허허접이고 소굴을 치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짧은 순간에 이 아버지는 결정을 해냈습니다. 야 누구를 구해줄까? 내 아들을 반드시 아들을 구해야 할 텐데 친구도 있고 아주 갑자기 결정할 때이 아버지는 그 아들의 친구를 구할 것으로 결정을 했다고 왜그 아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죽어도 영생에 들어가서 같이 만날 것을 알지만, 그 친구는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믿지 않는 친구에게 더살수 있는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자기 아들을 놔두고 그 친구에게 구명대를 던졌습니다. 아들아, 내가 사랑한다. 그렇게 할때 아들은 그만 물속에 빠져버리고, 그 친구가 구명대를 집고서 올라왔다고. 그때 그 교회에 있던 한두 청년이 그 얘기를 아주 미 믿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소리 한 얘기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포기하시고 아들 예수님을 희생시켰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주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노 노 목사가 말을 마치고 내려가서 앉았어요. 잘막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다시 올라와서 자 우리가 오늘 들은 이 말씀에 의해서 혹시 지금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아니면 어떤 죄를 버이고주 앞에 굴복한 사람이습니까좀 일어나십시오. 하고 이렇게 이제 호소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결심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하고 목사님이 설교를 조금 더 하고 그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 를다 마치고 이제 끝난 다음에 노 목사님이 앞에 앉아 계신데 그잘 듣고 있던 두 청년이 앞으로 나왔어요. 나와서 그 목사님한테 아, 오늘 우리가 참 흥미 있고 좋은 얘기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고맙긴 고마, 참 좋은 얘기인 좋은 얘긴데 아니 인간으로서 어느 아버지가 그런 경우에 자기 아들을 살리지 않고 아들의 친구를 살릴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랬더니 이노 목사님이 다 떨어진 그 성경을 내려다 보면서 가만히 있더니 예 맞죠 성경을 만지작 만지작 하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맞습니다 그참 어려운 일이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아버지는 바로 나입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한 내 아들의 친구는 바로 이 교회 목사입니다 그때 이두 청년이 깊은 감동을 받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였대요. 우리의 완전은 무슨 결과인가? 이 목사가 그 사람이 자기를 구해내진 생명의 은인을 보고 감사해서 반응한 것이 목사가 된 것이에요. 우리가 완전케 되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고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나를 위해 돌아가 돌아가시면서 온전하게 받. 받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의 희생을 바라보고 너무나 감동한 나머지 우리 생애를 주 앞에 바치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완전함으로 드러나는 것이요. 완전함은 행위가 아니요, 완전함은 우리의 공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능력의 표상이요, 능력의 결과요. 그런 완전함의 열매가 여러분 생애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놀라운 갈바리의 희생,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완전하게 될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가 떨어져 나가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결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매일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나, 우리의 중심과 동기를 보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온전케 평가해 주시는 삶이 우리의 삶이 더욱 축복해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